네, 임금 협상 또 극적 타결이 됐네요. 물류대란 우려 좀 해소도 됐고요. 이 소식 유재희 기자가 좀 정리해 주시죠. 네, 잠깐 이 협상 스토리를 먼저 좀 말씀을 드리기 전에는 이 창사 이래 첫 파업 위기에 몰렸던 HMM의 노사가 이 임금 단체 협상이 시작된 지 이제 77일 만에 이제 극적으로 합의를 한 겁니다. 네. 이게 그러니까 어저께 최종 합의서에 이제 서명을 한 것인데요. 그동안 노조는 임금 정상화를 근거로 해서 임금 25%를 인상을 해주고 성과급 1200%를 지급을 해라라고 주장을 했었고 이 사측에서는 채권단의 어떤 눈치를 좀 보면서 임금 인상률 5.5% 그리고 성과급 200%를 제안을 했었습니다. 간극이 커네요. 맞아요. 간극이 매우 컸죠. 근데 사실 이렇게 뭐 파업 이야기가 나오면 이 여론은 사실 노조를 많이 비판을 했었죠. 그동안. 근데 이번 여론은 어느 정도 노조의 많이 공감을 해줬었어요. 그러니까 9년간 임금이 동결되기도 했었고 워낙에 실적도 안 좋고 업황도 안 좋으니까 그러기도 했었고 뭐 특히나 이 해상 노조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근로 조건이나 이런 게 참 열악하다 보니까 이제 여론도 좀 올려줘라 뭐 이런 게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종 합의안이 나온 것은 뭐냐면 임금 7.9% 인상, 그리고 경력금 650%, 그리고 복지 개선으로 약 2.7%가 적용이 돼서 실질적인 임금은 약 11% 인상의 효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네. 거기에 협상을 했는데 사실 노조 측에서 처음 제시한 거에 비하면 여전히 턱없이 부족한데 아무래도 파업을 하면 뭐 물류대란 이런 거에 대한 부담도 있었을 것이고 또한 이 노사가 3년간 임금 정상화를 위해서 어떤 TF 협상을 하자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각각 한 발씩 양보를 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가 딱 나오다 보니까 뭐 무역협회라던가 해운협회라던가 뭐 우리 산업은행 이런 데서 다 뭐 환영, 감사의 뜻을 표현을 했는데 잘 그래도 양보를 해주고 대타협을 잘 이루어서 이 물류대란은 막을 수 있었다. 우리 앞으로 이 수출 경쟁력을 통해서 경제 발전에 이바지해보자. 뭐 약간 이런 환영의 뭐 많은 논평들이 좀 나왔었습니다. 그렇군요. 보통 협상을 할 때 상대 측에서 깎을 걸 생각하고 굉장히 좀 세게 좀 하는 편이잖아요. 일부는 그런 것도 그렇죠.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조에서 양보를 좀 많이 하셨구나 이런 좀 생각을 하게 되고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그런데 사측이 또 임담협이 타결된 이 상황에서 어제 해외 투자자들 대상으로 기업 설명회 열었네요. 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 기관 해외 투자자들이 궁금했던 내용들은 우리 투자자들도 사실은 많이 알아야 될 내용들이라서 저희가 이제 정리를 해봤는데요. 일단 업황에 대한 설명이 좀 있었습니다. 과연 이 해운 업황이 언제까지 좋을 것인가? 정말 많은 투자자들이 궁금해하는 대목일 텐데 뭐 최소 연말 내년까지도 업황은 좋을 것이다. 컨테이너선 업황은 좋을 것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현재 실제로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가 15주 연속 상승세를 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하고 있는데요. 이 성수기다 보니까 수요가 워낙에 강세를 보이고 있고 또한 뭐 선박 공급 부족 등으로 이 수급 불균형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게 당분간은 지속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고요. 근데 이제 그 업황을 이야기하면서 최근에 컨테이너선에 대한 공급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어요. 많은 선사들이나 이런 곳에서 이제 발주를 하고 그래서 이제 조선사들 수주 엄청 좋았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결국 이러다 보면 공급이 늘어나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가 좀 나올 수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발주를 하고 나면 실제 인도까지 시간이 걸리니까 아무래도 2023년이 돼야 이게 실제 공급이 많이 늘어날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단기적으로는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인 것이고 그리고 우리 HMM이 최근에 선박에 대한 투자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발주 넣은 것도 12척 발주한 게 있어요. 이게 금액만 해도 한 1조 8천억 원 규모인데 앞서서 지난해부터 올해 3월까지도 초대형 선박 20척을 인도한 바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와 관련해서 얼마나 더 또 투자를 할 것인가 많이 궁금해 하셨는데 HMM에서는 이제 어느 정도 초대형 선박을 이제 확보를 했고 거기에 있어서 어느 정도 또 좀 경쟁력을 확보를 해서 이제는 공격적인 이제 투자는 좀 제한적일 것이다. 이런 내용들을 좀 밝혔습니다. 네, 전환사채라고 하는 그 10이 지금 고거 전환이 이제 부담인데 추가 전환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사실 오늘
시절에 있어서 이게 가장 핵심일 것 같아요. HMM을 보는. 사실 우리가 뭐 임금 협상 타결된 건 다 알고 있었고 뭐 그게 결국 이게 파업까지 갈까 뭐 이런 생각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정도는 어느 정도 시장에서도 다 반영을 했을 것 같고 이제는 이 CB 이슈에 대해서 저희가 하나하나 좀 체크를 해볼 그래요. 필요는 있습니다. 네. 일단 영구 전환 사채와 신주 인수권 부사채, 그러니까 CBBW인데요. 네. 이 발행 현황을 보면 약 3조 3천억 규모가 발행이 된 상황입니다. 이 중에서 6천억 규모의 BW를 제외를 하면 나머지는 다 이제 영구 CB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게 발행한 대상은 산업은행과 해양진흥공사가 이제 대상입니다. 네. 그러니까 2017년, 18년에 경영이 워낙에 어려웠으니까 경영 정상화 과정에서 이 자금을 수혈하기 위해서 이 영구채를 엄청나게 발행을 했던 것인데요. 근데 이 관련해서 지금 이자 비용만 매년 4천억 원씩이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한 이런 영구채 때문에 새 주인을 찾기도 좀 어려운 이런 국면인데 근데 그래, 2017년에 발행한 영구채를 왜 이제 와서 이야기를 하면서 목표 주가를 2만 원대를 내리치고 이러냐 하면서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매우 예민해 계시는데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 물량 부담 이슈가 이제 가시화되고 있는 시점이 됐기 때문인데요. 내용을 보시면 해양진흥공사가 보유 중인 191회차 영구 CB가 6천억 원 규모인데요. 네. 이게 내용을 보면 이게 2017년 3월에 발행이 된 건데 그 조건 중에 5년 후에 금리 스텝업이 됩니다. 이 금리는 지금 연 3%인데요. 5년 후면 2017년 3월에 발행했으니까 내년 3월인데 3% 이자율이 6%로 뜹니다. 그러면 현재 이 건만 연간 이자가 180억 원인데 내년 3월 이후부터는 360억 원으로 뛰게 됩니다. 네. 그러면 일단 이 HMM 측면에서는 이자 비용이 부담이 되고요. 네. 그런데 해양진흥공사 입장에서는 이 전환을 할 수 있는 카드가 있어요. 이자도 더 받을 수도 있는데 이걸 지금 주식으로 전환이 되게 되면 전환가액이 7,173원이거든요. 네. 현재 주가가 4만 원대예요. 네, 전환하면 평가 차익만 2조 7천억 원이 납니다. 전환할 수 있거든요. 네. 전환할 수 있는 주식 수가 8,364만 주예요. 그러면 이제는 개인 투자자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어요. 네. 시석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지금 이 이슈가 계속해서 부각이 되는 것이고요. 또한 잠재적 우려는 지금 이 해양진흥공사 191회차를 제외를 하더라도 이제 나머지 이 CB 같은 경우에도 2024년부터 순차적으로 이자가 3%에서 6%로 뛰고요. 6%로 뛴 다음 해부터 가상금리 0.25%씩 붙어서 이게 10%까지 이자율이 높일 수 있는 조건이 있어요. 지금 1% 금리 시대에 네. HMM이 산업은행과 해양진흥공사에 이제 10% 이자율을 지급을 해야 되는 그런 국면이기 때문에 그러면 중도 상환을 해. 네. 이자 부담을 좀 줄여달란 말이야.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일단 HMM은 그동안 분기 적자가 계속 났었기 때문에 뭐 돈이 없어서 갚을 수도 없었어요. 근데 이제는 흑자가 되니까 이제는 좀 중도 상환해도 되지 않아? 이런 얘기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HMM의 고민은 지금 돈이 좀 생겼다고 다 갚아버리면 일단 영구채는 자본에 들어가는데 이 자본의 총액이 줄어들어요. 그럼 나중에 이제 재무적 위험에 노출이 될 수도 있고 언제 업황이 꺾일지 모르니까 그러한 불확실성. 그래도 돈은 들고 있어야지 마음이 놓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측면에서 중도 상환은 불편해. 그러면 결국은 이자 부담이 늘어나거나 아니면 이들이 알아서 주식으로 전환해주면 네. 이 HMM 입장에서는 오히려 낫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발행된 이 3조 3천억 원이 다 주식으로 발행되면 현재 발행 주식 수가 4억 주인데 6억 주가 늘어나서 10억 주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전문가들이 이제 좀 이거 여러분 좀 기억하셔야 돼요 라고 계속 경고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야, 내용이 들으면 들수록 빠져들게 되면서도 또 굉장히 복잡하기도 하고 우리 그 마침 오늘 의상을 또 화이트를 입고 오셔가지고 HMM 닥터 느낌도 나고 예. 완전히 세밀히 분석 다 하신 네, 것 같은 네. 느낌 들어요. 자, 지금 주가 어제부터 해서 지금 굉장히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HMM 투자 전략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사실은 이 긍정론과 부정론으로 나뉘는데요. 네. 긍정론 같은 경우에는 업황 여전히 좋습니다. 뭐 이거에 많이 포인트를 좀 맞춰 있어요. 그리고 정부의 지원 의지도 있습니다. 신규 컨테이너 선박의 실적 기여도도 있습니다.
그래서 좋아요라고 하는 이제 증권사들이 대신과 한투인데 이들은 적정 주가를 뭐 5만 2천 원에서 6만 원 정도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앞서 이야기했던 시비 관련 이슈에 좀 더 주목을 하거나 또한 이익은 여전히 좋겠지만 이익의 증가율이 둔화될 거야. 그럼 이제 주가는 밀리겠지라고 그렇죠? 네. 보는 증권사가 이제 신영, 삼성, 유진인데 이들은 그 시비 때문에 네. 적정 주가를 2만 3천 원에서 3만 8천 원으로 제시를 하고 크네요, 있습니다. 그런데 네. 막 이런 얘기하고 기사 쓰면 또 막 욕이 엄청 올라올 건데 이 내용을 기관과 외국인은 네. 다 알아요. 그래서 우리 개인 투자자들도 이 내용을 아시면서 뭘 택해야 될지를 이제 고민을 하실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네.